500장 정도 되는 PPT를 주고 하루 안에 500장의 PPT를 준비해와라. 너가 업무 시간을 따로 내서 알아서 준비를 하고 회사 안에서는 준비하지 마라. 뭐 얘가 널 때렸어? 그런 것도 아니야. 뭐 어른이 돼서 왜 그래? 자, 회사는 다 그래라고 얘기를 하니까. 7년 전에 반복적으로 언어폭력을 당해서 아직도 불면증과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몇몇 유명인들에게 과거 학교 폭력을 당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이른바 학폭 미투가 사회 전방위로 퍼지고 있습니다. 가해자와 매일 마주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계속되는 폭력, 과연 학교에서만 일어나는 일일까요? 좋든 싫든 출근해야 하는 직장도 폭력의 온상이 될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적지 않죠. 일터에서 보낸 시간이 가장 괴로웠다고 말하는 사람들,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였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기업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서 우울증과 공황장애 그리고 사회불안장애를 앓게 돼서 퇴사를 했고, 당시 업계 1위 기업에서 근무를 했고 직장 상사였고요. 팀장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관공서에서 근무를 했었고요. 주민센터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제 바로 담당자분이셨어요. 제가 계약직이다 보니까 저의 월급이나 뭐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도 전부 이제 관리를 해주셔야 하는 분이셨어요. 물리적인 폭력을 가하거나 돈을 빼앗는 것만이 폭력은 아닙니다. 직장의 가해자들은 더 교묘한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괴롭혔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언어폭력, 폭언 그런 게 있었고, 보고서를 던지거나 막 저한테 소리를 지르는 거는 그냥 일상적이었고, 500장 정도 되는 PPT를 주고 하루 안에 500장의 PPT를 준비해와라. 너가 업무 시간을 따로 내서 알아서 준비를 하고 회사 안에서는 준비하지 마라. 강사 직군으로 입사를 한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사실 전문적으로 할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고, 하루도 쉬지 못하고 두달 정도를 풀 만근을 했었던 주말까지 나가면서, 마지막으로는 따돌림? 따돌림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팀장이 앞장서서 저를 제외한 팀 회의를 진행한다던가, 아니면 메일을 보낼 때 수신인에서 저를 제외시킨다거나. 저는 이제 이분척추증이라는 희귀병을 갖고 있고요.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크게 무리는 없지만, 특히 앉았다 일어날 때는 뭔가 이렇게 짚고 일어나게 되거든요. 저와 그분 사이에 책장이 하나 있었어요. 일어날 때좀 옆을 치거나 하면은 서류가 많이 적재되어 있다 보니까 떨어져요, 그게. 그러면은 굉장히 좀 짜증을 내셨거든요. 말을 좀 함부로 하시거나, 뭐, 밥잘 먹어놓고 왜 정신을 못 차려 같은 얘기도 그렇게 하시곤 하셨거든요. 생계 때문에 일터를 떠날 수 없는 피해자들은 용기를 내어 목소리를 내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진짜 용기 내서 막 며칠 밤을 준비를 해서 한번 힘들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가 힘드냐? 나 때는 회사에서 락구락구 침대 놓고 밤새면서 일했다. 너는 열정이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퇴근 한 시간 전에 면담을 요청을 드렸어요. 제가 그때 일어나면서 한 거는 제가 실수한 건 맞지만 잘못한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드렸는데 굉장히 기분 나빠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날부터 좀 이렇게 투명인간으로 취급을 하시더라고요. 지난 2019년, 정부는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고자 직장 갑질 금지법을 시행했습니다. 하지만 처벌 조항이 없고 신고율도 낮아 반쪽짜리 대책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상사들한테 인사권이 있잖아요. 내가 인사권을 쥐고 있다. 모든 힘이 나한테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직권남용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방관자들이 그 결국 인사권을 따라가잖아요. 힘이 팀장한테 있으니까 방관자들도 방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화가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 주는 아예 제가 연가를 내고 바로 가서 동장님께 서류를 드렸어요. 진술서를 드리고 약도 다 보여드리고 아무런 해결이 안 됐고 다음 주에 출근해서 또 일을 했어요. 공무원들은 서로를 계속 봐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를 좀 지켜주려고 하고 그 와중에 비정규직인 저는 그냥 나가면 없는 사람이니까. 최근 불거진 학폭 논란은 잊고 싶었던 기억을 다시 떠올리게 했습니다. 학교폭력이랑 직장 내 괴롭힘이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주동자가 있고 그리고 방관자가 도움을 줄수 있었지만 절대 도움을 주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방관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체계도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만 거들어줘도 힘이 나고 내가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를 알게 되는데, 방관자들이 거들어주지 않는 순간
나는 이 세상에 혼자가 되어버리니까. 학교는 이제 강제 전학이니 뭐 반을 바꾼다 그런 거라도 차라리 있지만 소규모 직장이라면 그런 게 정말 불가능하고 뭐 얘가 널 때렸어? 그런 것도 아니느라 뭐 어른이 돼서 왜 그래? 사회생활은 다 그래 라고 얘기를 하니까 가해자를 처벌한다는 거는 사실 여기에서는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정말 그 사람한테는 교육이 이제 먼저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교정하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되고 피해자에게는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으면 그게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오늘도 피해자들은 아픈 과거를 딛고 일상으로 돌아가려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퇴사하고 1년 정도는 치유의 시간을 가져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의 나아지는 일상들을 영상으로 기록을 했거든요. 나아지는 과정을 객관적으로 확인을 하고 싶었어요. 두 번째로는 글쓰기를 많이 했어요. 마음속에 담아왔던 것들 막 모두 꺼내가지고 책을 출간을 하기도 했고요. 지금도 숨죽인 채 혼자 끙끙 앓고 있을 또 다른 피해자에게 위로를 건넵니다. 당신이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집단적으로 괴롭힘을 받는 경우에는 본인을 자책하면서 그게 결국 공황장애나 우울증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적극적으로 회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본인이 아픈 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심을 하게 돼요. 이 정도는 참을 수 있지 않을까? 이 정도 참을 수 있었는데 내가 너무 나약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그게 또 나를 병들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